안녕하세요. 스마트 도우미 임지수입니다. 누려라 스마트 라이프. 혹시 햄버거 주문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니까요. 처음 시도해보고 잘 안 됐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카페로 가봅니다. 끙끙!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는 여름입니다. 여기는 카페인데요. 지난번 패스트푸드 편에서 보신 것처럼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매장에서 드실 건지 포장을 하실 건지 선택하고 터치해주세요. 여기도 메뉴가 쫙 나오네요. 상단에 보시면 뜨거운 커피, 차가운 커피, 차, 에이드 주스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커피의 경우 샷 추가나 연하게 등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뉴 선택이 끝나면 내가 주문한 음료와 수량,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아, 물론 간혹 터치가 잘못돼서 수량이 잘못되거나 또 내가 주문하지 않은 메뉴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X 표시를 터치해서 수량을 더하고 빼거나 메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와 수량, 합계 금액이 맞으면 결제를 눌러주세요. 전체 수량을 확인하시고 나면 카드로 결제해야 하니까 카드를 터치합니다. 카드 결제는 패스트푸드 편에서 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IC카드를 카드 출입구에 꽂거나 또 마그네틱 선을 긁어서 결제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음료 주문을 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또 그게 쌓이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안내 문구가 뜹니다. 원하시면 예를 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터치합니다. 포인트나 스탬프 적립을 하시는 경우는 안내 문구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 적립이 필요 없는 경우였다면 결제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주문 번호를 확인하고 주문 번호표를 받아서 음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카페 주문도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카페에서도 키오스크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에 카페 가신다면 매일 드시는 메뉴 말고 색다른 메뉴도 도전해보시고 스탬프나 포인트 적립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스마트 라이프 해보는 만큼 실력도 늘어납니다. 다음 편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로 가볼게요.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